저는 어렸을 때 연년생으로 태어나서요. 저만 시골에 할머니 댁에 내려갔는데 어느 날 엄마가 3살인가 4살 때 엄마가 오셨는데 너무 좋았는데 저만 두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그 큰 나무 밑에서 너무 엄마가 미워서 울었던 기억이 첫 기억 같아요. 동작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 권의 사람 책을 펼쳐 읽는 것처럼 함께 만나 얘기 나누는 시간, 동작사랑방 시즌 3 수요사람 책방 169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쪽마담님.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네.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태풍도 명절, 막 지나가고. 네, 명절도 지났고. 그러게요. 네. 불도 났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족해지신 굉장히 것 같은데. 아, 요새 또 이제 투쟁과 농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저런. 근데 오늘 네. 오후 아침에 네. 느낌이 약간 겨울 같은 느낌이 살짝. 쌓아있죠. 아침바람이. 나는 올해는 가을이 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뭐 네. 아직은 이제 길겠죠, 설마? 그래서 이대로 좋겠는데. 겨울이 오진 않겠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점점 짧아지지 않나 싶어요. 그 올해는 화끈한 여름과 화끈한 겨울만 이렇게 되려나? 그러게요. 아니요, 근데 내기를 해볼까요? 나는 올 가을은 길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기에 저도. 그러게요. 어렸을 네. 때 나무 밑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네. 혹시 그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뜨거운 여름 같아요. 뜨거운 여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생활연구소 대표 홍기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네. 생황연구소 네. 네, 얼핏 난 처음에 말로만 듣고 뭐 생황연구소 그랬는데 지금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저 생황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생황이 얼핏만 봤더니 저렇게 생겼군요. 예. 아, 마치 주전자에다가 굵은 빨대 꽂아놓은 것 같은데. 네. 이 생황은요. 네. 봉황이 봉황이 날개를 젓고 앉아 있는 모습이 생황. 그 모습이랑 봉황. 자가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황이 그러니까 봉황이 옛 마을에 나타나면 그 마을은 편안함이 있고 그 융성함이 있고 풍년이 든다는 네. 악학개범의 그 속설이 기록에 되어 있어요. 네, 예. 그 우리 문헌에. 그래서 아마 동작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건 생황연구소가 와서가 아닌가. 위 기사는 사실과 관련이 아, 그러니까 저 생황에 저 밑에 네. 주전자처럼 생긴 게 새가 앉아 봉황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아, 우리 근데 이게 날개입니다. 예, 날개 두 개 저 이렇게 네. 접은.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생황이 그래서 생황이구나. 근데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버전이고 생황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렇던데요. 이제 생황을 화생우 이렇게 해서 화는 십상관 관이라는 게 예. 지금 이렇게 예. 있어서 이게 열세 관이 있는 건 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기존적으로 하는 건 17관이에요 예. 그래서 생 그래서 화생우에서 24관은 36관은 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관이나 13관은 음역대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데 36관, 37관은 음역대가 높으니까 사실은 생황 소리는 우리의 그 옛 소리하고 좀 다르게 현대적인 음이 참 강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생황이 전통 전통은 미래다. 네. 벚꽃 창신 이런 의미로 생황은 앞으로의 음악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가 함께 가자 갈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 생황은 현대 음악과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우리가 이렇게
쑥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네. 우리 네. 저기 대표님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쑥. 네. 제가 생황에 좀 미쳤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랬지만 네. 예전에는 또 다른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네. 예전에는 한번 아주 크게 망하고요.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업을 좀 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할 게 없어서 우쿨렐라 사업을 했어요. 악기 사업. 예.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사연에 의해서 해서 제가 생황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갖고 왔던 게 우쿨렐라라는 악기 아시죠? 네, 정말. 네, 네. 그 악기를 오랫동안 제 브랜드로 중국에서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여력이 있어서 제가 생황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까지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황연구소가 네. 동작군에 있는 거죠? 네네. 어디에 있어요? 보람의 모자원곡에 네. 아 거기에? 네네네. 그러면 생황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황연구소에서는 생황을 대중화하자 저는 생황을 복원하자는 건 아니에요. 복원은 국악원에서 하고 나는 생황을 대중화하자. 근데 사실 전공자들은 생황이 대중화될 거라고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할 수 없을 거다. 왜냐면 생황 악기는 까다롭다, 힘들다, 비싸다 이런 논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비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틀을 무너뜨린 게 저라. 그래서 생황은 저는 대중화에서 우쿨렐라처럼 제가 이제 악기를 한 게 우쿨렐라라 자꾸만 그 우쿨렐라하고 비교를 하는데 누구나 한 집에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악기. 이 악기는 단소나 대금이나 팸플롯, 오카리나 이런 악기보다 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불기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생황이. 네. 네. 그래서 그 지곡만 외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생황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고 이 악기가 화음악기라는 거예요. 예. 국악기에서 화음악기는 아마 생황 하나예요. 네. 화음악기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화음이 있잖아요. 네. 음악에 네. 그 화음을 다 집어넣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음이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음을 같이 우리가 도만 누르는 게 아니고 도의 화음 생황은 보통 4도나 5도로 해서 올리는데 그 4도 5도를 같이 눌러서 피아노에서 건반 두 개를 같이 누르듯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보통 관악기 한 음만 그렇죠. 내잖아요. 네네. 팬플루트 한 음만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거고 아 그러면 하모니카 같은 그렇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생황의 원리를 가지고 하모니카나 반도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생황이 날숨과 들숨으로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모니카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아주 오래된 고대 악기예요. 네. 고대 악기가 이제 서양 악기로 나오면서 그 유수한 게 하모니카죠. 근데 이제 하모니카의 소리와 또 생황의 소리는 좀 많은 다른 그치. 색다른 점이 하모니카는 쇠에서만 나는 소리고 아니 예전 나무로 요즘에는 만들기도 하모니카 한데요. 나무로 네, 나무로 만들 그럼 나무로 내면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이쁘지 않다 근데 이제 리드나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떨림이 이게 이런 지금 쑥마담이 이렇게 전문 용어를 남발하시는 이유는 아, 그 얘기도 네. 한번 해보세요, 쑥마담님. 네. 아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저 악기가 지금 제 악기인데요. 만드셨잖아요. 네, 이 하나하나 관을 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풀면 네. 그래서 그 안에 소리 날 수 있는 걸 리드라고 한대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 떨림이 되게끔 그 안에 아주 정교한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모든 관악기 안에 는 다 리드가 들러 그런 줄 몰랐어요. 저게 그러니까 쑥표 생황이구나. 네네, 제가 네. 다 제작해서 네. 지금 네.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그 일을 중국 분을 모셔가지고 오셨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눈물 나는 과정이셨대요. 예. 제 악기를 예,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여기 요거가 다 그냥 네, 이거가 지금 굉장히 어설핏
아픈데 네. 요 돌가루를 다 갈아서 갈았어요? 네, 네. 갈아서 이 붙인 것도 천연 그 밀랍으로 그렇죠. 밀랍으로 다 붙이고 여기 안에 떨림 이렇게 하는 것도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그것 따라 요거 크기에 따라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정교해서 이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침 저녁까지 해서 일주일 맞아요. 예. 하루 꼬박 그렇죠. 하면서 일주일 네. 동안 10시부터 수세 뭐, 한번 불어보세요. 들쑥가나 네. 아. 이렇게 소리가 나요. 관에서 아 하나하나가 네, 그렇게 네. 소리 나는 이렇게 거를 이렇게 다 음을 맞춰서 맞춰서 다 네, 네, 네. 저기 주전자 아 주전자에다 새 몸통에다 꽂고 네네 네. 아 숭마담이 그렇죠. 저거 하느라고 기운을 다 뺏겨갖고 아니요 아니요 만드는 걷다가 사이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 아 아니요 다리는 부러지고 그런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좀 사명감 같은 거 이 고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고장 나면 중국 가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분들 보면 다 대금하시는 분들, 뭐 단소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해금 만드시는 분, 뭐 연주하시는 분부터 국악 뭐 예중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퇴근하시고 오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있다가 요거 만들고 있으면 옆에서 대금 연주하고 뭐 해금 연 뭐 연주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오, 네. 행복하셨겠어요. 네, 그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죠. 정말. 그래서 만들기는 했는데 네. 부는 거는 좀 하십니까? 부는 거는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 아, 이제 그렇구나. 부는 거를 저희 홍기숙 대표님한테 이제 때를 써서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죠. 예. 아 그러면 예, 아까대는 우쿨렐레를 처음에 악기 시작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우연히 생황하고 마주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게 뭐를 내가 뭐를 해야 하나 하는데 공부뿐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저는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처음에 직장을 할 때도 그래서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저는 어떤 거였냐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중국 교육 시장에 팔아먹자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게 그 명화 서양 명화를 가지고 그 명화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음악이 어떻게 시가 어떻게 녹아났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고흐나 고갱이나 마티스나 피카소 이러한 그림들을 설명을 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작구하고 인연이 된 게 동작구 혁신교육 그 선생님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설명하러 다니셨다는 네, 그림 말씀이세요? 그림은 음악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작가들, 그 고갱이나 고흐나 미켈란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철학과 음악이 함께 있어서 그림은 신은 그 글로 나타내지만 그림은 또 그 시를 그림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그림과 시는 저는 다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장르가 달라져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는 괴테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피카소 다섯 번째 부인은 울보래요. 그래서 내가 왜? 오 울보예요. 그래서 뭐 징순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고우의 귀가 오른쪽 귀가 없어졌는지 왼쪽 귀가 없어졌는지도 저한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줘야 할 것을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잠깐만요. 왜요? 오른쪽 귀예요? 왼쪽 귀예요? 몰라요. 오른쪽인 것 같은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게 숙제네요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 그린 우리 옛 그림 안에 채북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채북이라는 분도 자기 눈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늘
우쿨렐라만 이렇게 뭐 학교에 가서 팔고 그게 정말 내게 팔아지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안 하는 어떤 이상한 것들을 학교에 자꾸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숙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옛 그림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옛 그림 안에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고 자꾸만 만나보니까 이 악기가 이렇게 우리 악기인데 이렇게 몰라? 그리고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5만 전공자들을 다 찾으러 다녔고 중국 시장을 다 다녔어요. 중국에서는 어디서 만드지? 한국에서는 없다니까. 한국에 생황 만드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가 다 찾아다녀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문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애써서 부르짖는데 이것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과연 내 다음 세대가 되면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만들고 갈 수 있을까? 왜 지금은 일본은 교과서 안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지금부터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그러다가 동북공정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에 요하공정이라 그래서 중국이 요하공정이라서 고구려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를 그렇게 하나씩 흡수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국가가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국가가 우리가 국가를 뭐 의병이 요번에 그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서 멋있잖아요. 의병이 다 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냥 발자국을 놔두면 누군가가 이 발자국을 쫓아올 수 있는 아주 제대로는 안 돼도 자그마한 발자국이라도 놔두자 시작하자. 시작해서 5년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생황 찾기 내 악기 지키기 처음에는 악기 지키기 이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커졌어요. 대중화하자. 왜냐면 자신감 그때는 생황 지키는 것만 내일인 줄 알았어요. 지키는 건 지켜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이 악기를 우리 악기라고 우리 안에 다 스며들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제 목표가 됐고 저희 사업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생황이 특별히 그렇게 좋았던 이유가 있으세요?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아니고 이런 우리나라 악기가 이 악기가 왜 우리나라 악기인지 모르고 중국 악기라고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고구려의 문화도 중국에서 지네 문화라고 우긴다면 이건 다 중국 것들이 될 건데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나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저 악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 알리자. 이런 어떤 소명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은 이 생황이 우리 집에 저기 애들 리코더 한 대씩 있듯이 다 있대요. 연주를 다 할 줄 알더라고요. 4학년부터. 그래서 우리 연주자하고요. 중국 연주자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연주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생황을 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작 과정에 예술중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중학교 아이들이 전공자라는 거죠. 그런 전공자들을 생황을 가리키자. 그래서 예를 들어 문교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라는 모임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직무교육.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이번에 모이셨던 것도 학교 선생님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모이신 건데 그분들이 생황이 까다롭고 비싸고 이런 악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이제 학교에 생황을 납품하려고 지금 제작하는 거는 치구 분리하는 거예요. 치구를 분리해서 왜냐면 관악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00대를 다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구만 분리하면 학교에서 20대 사고 치구를 아이들이 개인별로 치구만 껴서 생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우리 단소 악기를 시험을 보는 게 단소가 소리 내기만 하면 점수를 준대요. 소리 내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황은
연주를 가능한 악기니 이제 학교에 그런 영업들을 해서 학교 안에서도 생황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 이제 생황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악기로 그때 동계올림픽 때 그 공모 그 앞에 이제 피날 그렇죠. 앞에 뭐라 그래 이렇게 펼치는 거 그것도 네. 뭐 1부, 2부, 3부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네. 그걸 네. 해서 넣었어요. 근데 송승환 씨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떨어지고 이제 송승환 씨가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게 거기 구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은 네. 거기라는 거는 그 개막 공연 동계 올림픽 예, 개막 공연에 네. 마지막에도 마지막에도 네. 거기서 생황 연주를 했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 공모를 했어요. 네. 공모를 해서 동계 올림픽에 제가 이제 정말 생황은 아까도 그냥 선생님이 생황 제 예찬론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생황 문헌에 생황은 고대 문헌에도 그리고 생황은 신선이 불었던 악기예요. 그래서 생황을 불면 신선으로 돼요. 중국이 좀 뻥은 심하지만 그렇게 생황을 불어서 부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생황이 비싼 악기예요. 조선시대 때도 비싼 악기라 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생황은 아무나 불 수가 왜냐면 중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황은 그 문헌에 보면 아무나 부는 악기가 아니고 생황을 만나도 아무나 만나는 악기가 아니고 정말로 착한 사람 앞에 생황이 보이는 문헌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 보면 봉황이 두 마리가 이렇게 암수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런 봉황을 만나는 지도자는 현명한 지도자라라고 이렇게 문헌에 쓰여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거는 선생님 잠깐만요. 그거는 봉황 얘기고 지금 이제 생황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황이 이제 봉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황과 봉황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실은 이제 생황이 있잖아요. 네. 저 우리 것 생황도 있고 중국 생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예. 음역대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열이 다르고 중국은 이제 이 친구들은 C, D 이제 17개감뿐이 없으니까 D 조악기, C 조악기, F 악기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우리는 E프렛 악기예요. E프렛으로만 되어 있는 악기. 예. 그래서 그 세종대왕님이 박연 선생님을 시켜서 그 생황 그 악보를 만들게 우리의 악보를 만들게 한 거예요. 중국은 우리 세종대왕님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또 제가 정관보는 높낮이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관보에 생황의 연주곡들이 있어요. 그럼요. 아, 고대 때부터 그렇구나.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악보대로 저 생황을 불면 그럼요. 조선 시대 불든 그 음악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그럼요.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소병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생황하고 단소가 어울려서 생황을 부는 합주하는 건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마을은 학교다의 아름다운 단소 이야기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생황이 마을 학교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생황 금방 배워요. 애들이? 네, 아주 쉽게 배워요. 그래서 기본 틀만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뭐 서양 요즘에 일본 음악 뭐 월룡공주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런 건 지들이 다 찾아서 그냥 3주 만에 불어 3번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요번엔 단소가 해서 요번 저희 이제 생황 작년에 배웠던 친구도 오라고 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생황과 단소가 만나서 합주를 하자 해서 저희 옛 음악 정악을 생황하고 단소하고 할 예정이에요. 악보도 네. 한번 선생님.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뭔가 선생님 네, 악기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있잖아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악보도 그 옛날 악보를 보는 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연주해요? 네네네. 그거 보고도 연주하고요. 오선포 보고도 연주해. 우리 아이들은 오선하고 생황 그 정관보를 옮겨 적을 다 해요. 아 체보에서 옮겨 적을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오선보로? 그럼요. 오선보로. 네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저는 정관보 생황을 정관보로 세계 시장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희 생황을 가지고 왜냐면 저희 생황은 정관보에는요 화음이 굉장히 쉬워요. 황하고 입만 붙으면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손으로 하면은 도하고 하고 막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생황을 만난다면 정간보 악보도 우리의 옛 우리가 악보로.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이상 훌륭한 이런 악보책이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저는 알리는 하나의 방편을 그 생황 그 전 그 악기 박람회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 3년 안에는 저희가 생황 책도 그러니까 생황이 너무 불모지다 보니까 교과서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정관보가 세종대왕님이 정관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세계 사람들도 정관보가 악보라는 것을 알려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까 화음악기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좀 잘 못 만든 부분들도 있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소리가 제가 소리가 잘 못 나면 승마담님이 잘못 만든 탓인 거예요? 소리만 제가 악 뭐 저도 잘 하질 않아서 잘 못해서 선생님 잘 못 만들었어요. 지금 들숨 상태의 소리가 안 나.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 하음을 안 넣으면 이런데 네. 하음을 넣으면 아. 이렇게 음조절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화음을 같이 낼 수 그렇죠. 있구나. 구멍이 네네네. 많아서 네. 여러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이죠. 네네. 아, 그런 매력이 있군요. 생황이 제가 못해서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하모니카나 아코디온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느낌이 네. 네. 화음이 들어가 같아요. 있어서 네네. 아 그런데 저것이 배우기도 쉽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렇죠. 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죠. 세계화하기에 좋은 악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가격이 좀 더 네. 떨어져야 되지 떨어지면, 않겠나 이 생각인데 지금 연구 중이에요. 니드를 좀 저희가 연구하면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가면 네. 좀 대중화되면은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아니 보통은 네. 근데 저는 생황 연주하는 걸 듣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빠졌어요. 이렇게 네. 대답 나오시잖아요. 네. 보통은 네. 아까도 그런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생황을 알고 나서 생황 연주가 네. 아 정말 이건 세계 시장에 가지고 나갈 악기다라고 했던 거는 중국에 우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통이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저희 이제 생황 연구소에 들어오면 블로그에 있어요. 그 보시면 거기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 우통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 보면 재즈가 같이 감미되어 갖고 나오면 아 정말 너무너무 재즈 그러니까 이제 생황과 카온과 뭐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충분히 즐기는 현대 재즈음을 뭐 마음껏 발휘하는데 전 사실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 정악은 네. 정말 정악은 잘 해보면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네. 정악에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 우통 중국 우통 이 사람은 아티스트는 어마어마한 그 생황을 가지고 노는 거기에 전 사실 빠졌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어피스트계에 있는 게 허세럼 선생님이라고 그 친구가 네. 그 유사한 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황을 알면서 그런 음악,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재즈풍의 음악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생황 아까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되게 현대적인 소리가 날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음악이라는 게 과거의 음악과 새로운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 악기, 저 나라 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류 공통의 것이니까. 네. 그죠. 그런데 네. 어쨌든 저 우리나라 생황은 우리나라 생황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생황연구소 가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난타도, 큰 난타통도 있고요. 아까
저기 카온. 네, 저는 젠베 배우는데 카온은 진짜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카온이 뭐예요? 타악기예요. 네. 두들기는? 네네, 그렇죠. 두들기는데 네모나고 앉아서도 이렇게 네모나게 치는 것도 있고 뭐 매기도 하고 옆으로 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다 악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우크렐레는 또 이제 자기가 그걸 꾸며가지고 내 악기로 만드는 네. 뭐 그런 과정들도 하시고 네. 악기를 원래 좋아하세요? 워낙에 음악 이거는 진솔하게 해야 돼. 먹고 살려고 악기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나온 건데 이제 그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면 이게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직업은 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사실 뭐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으로 하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적어도 수리하는 과정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크렐라 과정도 그 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아이들이 줄 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과정을 했어요. 악기 만드는 과정을. 그 줄 하나 끼우기 위해서 음악사를 가서 뭐 얼마를 주고 끼우잖아요. 근데 내가 줄을 가지고 내 악기를 끼우면 내 악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 내 악기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지? 해서 저는 음악은 내가 사랑해야지 음악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주자가 되려면 그냥 기계적인 연주자, 악보만 외워서 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못해도요. 마음이 들어가면 녹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악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내 악기는 적어도 내가 고칠 줄 알고 내 악기가 고장났다고 버리지 말고 그걸 고쳐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 교육을 하면 악기 이걸 다 고치는 과정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황을 우리 단소 배우듯이 4학년 때부터 생황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수리하는 거는 기본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4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 선생님한테도 7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생황 연구소에서 직접 강습도 하고 그러나요? 네네. 아 제가 하진 않고요. 선생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가적 마인드가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모으셨는지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거기 선생님들이 이걸 국악기를 즐기시는 분들. 그래서 10월 달 되면 광화문에 아리랑 축제가 또 있는 것 저도 지금 그분, 10월인데. 네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그분들 네. 악기 우리나라 악기 하시는 분들은 또 광화문에 다 모이시죠. 아리랑 축제요? 네. 축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국악 축제예요. 네네. 오, 진짜 언제요? 우리도 네, 한번 가요. 장구와 생황을 네, 들고 나가야 되겠군요. 같이 가야 되겠군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그 국악인들은 국악 동호인들은 악기를 하나만 배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황을 어떻게 알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뭐 힘이 나고 이러는 게 뭐냐면. 가야금을 하셨던 분, 대금하셨던 분들은 태평서, 단소를 다 하세요. 근데 이 생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어디서 하지? 이렇게 하시고 물어서 배울 데가 없어서 거제에서 원주에서 선생님 우리 막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배우시고 이래서 일단은 동호회들 우리 국악 동호인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또 많은 힘이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선생님 저거 배워갖고 짧은 곡을 하나 연주할 수 있으려면 몇 시간 정도 배우면 가능한가요? 한 세 번 정도? 정말요? 아리랑은 뭐 근데 무난히 화음을 넣어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여섯 번 정도? 8회는 그럼 뭐 우크렐레보다 더 쉽다는 얘기인데? 더 쉽죠. 아 그래요? 우크레 코드 외워서, 코드 외워서 하면 되잖아요. 얘도 지공 외워서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생황의 그 몇 가지 이렇게 트릭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생황을 들어보시면 고급 기술? 기술. 그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냥 뭐 영혼 없이 부는 기본 소리. 기본 소리는 8주 과정이면 화음 넣고 하고 저희가 12주, 16주 강의를 해서 정확을
정학 한 곡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주 강의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네 달을 한 거죠. 우리 그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요. 그 16시간 정도 하면. 네네. 그래서 정학까지 정학 한 곡이 마무리돼서 하셨죠. 아, 괜찮네. 예,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자부심 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무슨 악기든 그냥 배우고 싶은 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영혼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 악기라는 거 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고치면 중국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거. 숙쌤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제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좀 모여서 그걸 계속 맥을 이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사업으로. 국장님? 네. 생강 강습 어때요? 아니 소리가 굉장히 화려한 소리가 나서 네. 아까 소리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 저 이렇게 화려한 소리 나는 국악기 못 봤거든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현대음을 가미한 악기는 아마 우리 국악기에서 그러니까요. 없을 거예요. 독특해요. 이게 네네. 요즘 노래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이거를 배워서 또 한 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불어요? 아니 왜냐면 저걸로? 그 풍금같이? 네. 그래가지고 막 악기. 이프렛 음이 그 창성가의 이프렛 음이 많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이제 그 찬송으로 찬양 들이시는 분들도 요즘엔 간혹 있으세요. 선생님은 얼마나 연주가 가능하세요? 저는 정말 잘 못하고요. 악보 보고 아리랑 한 홀로 아리랑 하나. 야. 그럼 저거 말고 아까 여러 가지 악기를 말씀을 네, 하셔서 네. 특히 나는 좋아하는 악기가 따로 있으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잡스가 뭔 얘기할지를 알겠어. 뭐 있어서 아니, 그분이 철학자였대잖아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것들을 가미시켜서 인문학적인 것에 기술이 가미돼서 그 잡스의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저도 인문학적인 것들을 음악에 넣어서 잡스에 비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력은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나무통이잖아요. 네. 이걸 도자기로 만드신 진짜 작품으로 도자기로 이걸 구워가지고 이 밑에가 도자기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아 새 몸통이 도자기고 네. 이 대롱은 대롱이 나무였나요? 나무죠. 나무였고 근데도 거기에 뭐 여러가지 장식도 하기도 하고 이 악기 내 악기에 대한 그걸 여기에다가 영혼을 다 불어넣은 것처럼 너무 화사하고 예쁜 도자기 같이 정말로 봉황새를 만들었구나. 네, 깃털 그런 작품들도 달고. 저 제가 이번에 만들어 온 것은 못 보셨죠? 도자기 그, 도자기 말고 그게 네. 박이에요. 우리가 이게 원래 박이에요, 선생님. 밑에가 박? 네. 박이에요. 박 아시죠? 네, 딱딱한 우리, 박. 박. 열매? 열매 박. 네네. 이게 박이에요. 우리 네네. 예쁜은 박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고는 사실은 그 국악원의 문헌을 보시면요. 국악원에서 연구해 놓은 거 문헌 자기네는 생황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재료 수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생황에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논문을 만들어서 그게 마무리가 자기네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연주를 했는데 자기네는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생황 복원은 어렵지 않아 다 복원했잖아요. 그래서 박으로 만들어서요. 제가 무엇을 했냐면 겸재 정선에 그림을 산수화 그림을 생황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팔 예정이에요. 산수화를 생황 안에 넣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림에 그림에 그림을 거기다 넣었다고? 네네. 겸재 정선 네, 선생님의 네. 그림을 네. 박과 이 대나무 안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다음에 저를 또 한번 초청해 주시고 누가 그렸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분한테 제가 하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중국은 또 그런 기술이 또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좀 그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려왔더니 저는 생황에다가 직접 그림을 네네. 다음에는 저를 또 한번 불러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그거 우리의 문화 관광 사품화 하려고 이제 저희가
저희가 얼마 전에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그래서 이제 생황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쇼핑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어워드 그 선정이 돼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황이요? 네, 생황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해금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통악기 여러 전통악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저희가 개발해서 생황연구소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황과 사람들에서 네. 그 생황과 사람들은 아마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곳이라 저는 이제 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생황연구소도 제 것이 아니고요. 생황가 사람들도 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저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정말 그 리더자가 나온다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제가 자리만 잡아줄 건데요.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음악을 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작구에 있으니까 동작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저희가 아마 연주회를 12월 달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연주회를 그냥 자그마한 돈 3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받아서 그 돈이 나오면 전액 우리 아이들 그 학교에 기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의 어두운 곳에 저희가 하나의 씨앗이 됐으면 됐고 등불이 되는 어떤 발판을 올해 내년에 가면 저희가 좀 커지면 정말 사회에다가 저희가 다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기업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저 외국 사람들 중에 부러운 게 1인 1악기 하잖아요. 네, 대부분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네. 근데 우리는 1인 1악기가 안 되잖아요. 네. 하모니카죠, 설명. 맞아, 맞아. 근데 그걸 학교에서 1인 1악기 할 수 있는 기틀을 거기서 마련해 주면 정말 좋잖아요. 네, 따로 배울 게 아니고. 요즘에 헤어 선생님 1인 2악기예요. 요즘 단소, 리코더 이 정도. 요새는 혁신학교에서 이제 네. 1인 1악기를 했었잖아요. 그 덕에 악기를 접하고 그게 취미가 되고 그렇죠. 그게 위안이 되는 친구들이 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다 리코더는 해야 돼. 이래도 되지만. 그거 좀 재미없어. 그렇죠. 나는 정말 생황하고 싶어. 그래. 바이올린 하고 싶어. 그러면 좀 그거 그쵸? 열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봐요. 그래도 그 정도는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인 1악기라고 네. 다 리코더 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아, 근데 생황이 그런 매력이 있군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크기가 일단은 가져다니기 많이 안 커서. 이거는 저희가 원래 중국 악기는 크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근데 보급형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개봉 기준으로 정말 저희가 그대로 치수를 재서.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저 악기는 저렇지 하는 게 중국에서 온 악기들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악기는 중국 악기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적잖아. 많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거든요. 아니 너무 크면 들고 불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개봉 기준으로 제가 나름 그 기준점을 맞춰서 만들어낸 악기. 어제가 한글날인데 네. 세종대왕님한테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네. 정말 우리 세종대왕님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 아, 그쵸?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한글 창제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같이 했다가 아니라 세종대왕만이 한글을 창제한 거다라고. 개인 작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교과서도 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럿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이디어 자체는 네.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세종대왕님 덕분에 정말 크게 덕보고 삽니다. 네. 네. 광화문에서 그렇게 높이 올려놓지 말고 네.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는 높이에 세종대왕님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뜬금없이 해봅니다. 아, 저 승마대님도 조만간에 빨리 배우셔서 네. 연주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전수도 해주고. 네, 뭐요? 왜 더듬거리고 있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네. 빨리 제가 배우고 싶고. 이제 그 반을 곧 만들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아, 조르고 그렇군요. 있는 상태고 거기 계신 분들 이제 물론 저희 저보다는 먼저 이제 국악기를 하셨던 분 전공하셨던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곧 하시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합류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저희는, 들어가기 힘들지. 네네, 중간에는 선생님네는 이제 신참으로 따로 하고 그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재밌고 멋진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제작 과정에 저는 또 이번에 정말 너무 뿌듯한 건 뭐냐면 제작 과정이 끝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인맥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같이 서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 중국을 갔다 오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중국을 갔다 오고 막 이러 추석이 있고 막 이래서 모이질 못했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또 그분들만 모이셔서 그분들이 저희 또 생학연구소의 특징은 각각 알아서 다 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모아놓으시면 또 네, 그분들 다시 뵙고 싶어요. 하실 거예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 다시 뵙고 싶고 아까 애들 학생애들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학생들 몇 학년 아니, 올해도 의정부 저희는 그 수원에 꿈학교 꿈학교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 꿈학교. 경기도는 꿈학교에서 생황이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 꿈학교 수원에서는 꿈학교 아이들이 생황을 배워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친 건 또 어떤 걸 가르쳤냐면 생황으로 작곡 작사를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작곡한 걸 가지고 생황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경기도 그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놨느냐고 막 이렇게 아주 큰 호평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같지 않 어른들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몇 그냥 이 악기만 갖다 줘서요. 음을 찾아 그럼 음 다 찾아요. 그래서 뭐 쉽게 배우니까 거기에 작곡 이나 작사하는 방법들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내니까 그래서 수원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마을은 학교다에서 역시 동작구에서 했었죠. 근데 동작구의 아이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는 이제 작년 했던 아이들이 뿔뿔이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고 늘 언제나 모이자 그러면 저희 센터로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소가 저희가 채택이 돼서 단소를 하면서 이제 엄마들한테 전화 벌써 이제 중학교가 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공연할 때 생황과 단소를 함께 연주하게 좀 오시라고 했더니 케이 오시겠다고. 네. 연주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10월이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곳이 다 예약이 돼 있어서 11월이나 12월 초나 중순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학생들 중심으로 아니요. 모여서? 저희 이제 생황 배운 분들도 중심으로 하고 국악 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프로도, 연구소 중심으로 모이신 분들이 그리고 프로들을 같이 이제 생황 프로들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황이란 악기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각각의 소리를 좀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공연회가 저희가 이웃하고 나누는 공연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뭐 물질도 나누는 나누는 공연으로 12월 때는 할 예정 기획하고 계시고 아, 야, 근데 나는 처음에 저 국악기라고 해서 굉장히 그 접근하기 어렵고 내 얘기가 아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보고 있으니 아 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만만한 악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야 저거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뭐 하모니카도 안 배워놓고 무슨 생활까지. 아 근데 뭐 하모니카하고는 뭐 또 다르죠.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생활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악기를 또 상해 국악기 또 전체 박람회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 악기 박람회라고 해서요. 세계의 악기
가 다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분들은요 계량이라는 걸 안 해요. 전통으로 그냥 전통만 고수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계량을 많이 해요. 가야금 계량. 근데 중국은 다 계량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 친구들은 계량을 해가지고 박람회 요번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곱게 한복을 입고 거기서 우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뿌듯해요. 외국에 나가서 네.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국악기를 가지고 나오고 더구나 어른들이 못하는 그 국악기를 계량해서 나오고 가야금을 계량하고 검은고를 계량해서 세계인들이 살 수 있게 거기에 또 우리 춤과 의리 음악을 아주 신나게 틀어넣어서 함께 연주도 하면서 하는데 그러한 세계 시장이 상해에서 악기 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0일부터 15일까지 악기 쇼가 있는데 악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가서 이것저것 보러 가야 하는데 일정이 좀 많이 바빠요. 그러게 악기의 세계라는 게 그럼요. 그죠. 우리는 네. 뭐 국악기면 국악기만 기억하고 네, 네. 아니면 서양 악기들 네, 네. 오케스트라 악기들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그럼요. 악기들 네. 많고 뭐 어디 가면 또 어디 악기들 많은데 그 악기들이 독특한 악기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악기인데 하는 것들도 네. 있고 이 보편과 특수성이 어우러져 있는 네. 것들이라 보는 재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에 못 봐요. 중국 박람회는 일주일을 가서 4일을 봐도 못 봐요. 그렇겠죠. 그렇게 커요. 방대한. 악기의 네. 숫자가 얼마나 네. 다양하고 많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오케스트라 그 단원 안에 생황이 들어가서 독일에서 연주해요. 독일에서는 생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도 했어요. 그 정명훈 그 지휘관이 우웨이라고 그 연주자 전통 생황을 하는 중국 연주자를 불러서 그 친구를 불러서 우리도 그 생황을 그 오케스트라 안에 합주를 한 거예요. 네네, 놓고 그리고 이 생황이 제가 미래 악기다. 전통은 정말 미래다. 그리고 이 생황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문화가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통 악기들을 굉장히 지향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생황을 가지고 또 다른 생황을 만들어서 독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 생황을 중국인들이 연구한 생황들이 독일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미비하나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조금씩 지나지면 우리의 그 젊은 아이들이 더 아주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서 미래 시장에 나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생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독일은 아무래도 네. 윤희상 선생 통해서 한국의 음악을 네. 거기서 많이 네. 재현해보기도 했었고 접해보기도 했었으니까 접근이 네.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참 그 기억이 나요. 남이섬에 네. 거기 악기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요? 모르시죠? 네네. 남이섬 안에 가면 네. 그 악기 박물관이 있는데 무슨 악기냐면 중국의 오래된 고악기들 고악기. 박물관이 네네네. 있어요. 거기에 그런 생황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옛날 그 지금으로 치면 기타. 아주 옛날 기타. 비파처럼. 그 종류들. 그 종류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게 고가더라고요. 고악기가 남아있는 네, 원형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중국은요, 생황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는 악기, 중국의 생황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생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몇 대가. 그래서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300년 된 생황, 500년 된 생황,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하게. 그죠, 귀하겠지.
그렇구나. 앞으로 의존하고. 그 승마대님 저거 만든 것도 이제 앞으로 3년, 300년, 400년 가면 우리 조상님의 생황이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저게 그렇죠.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썩죠. 나무인데. 아니 선생님 안 썩. 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선생님 5년을 말린 대나무예요. 아, 대나무가 그리고 그때 중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5년을 말리지 않으면 네. 이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대나무 성질이 5년을 말린 대나무이기 때문에 그 재료. 500년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 대나무는 그럼 어느 나라 대나무예요? 중국 대나무예요. 아 저거는 중국 대나무예요. 우리나라 대나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선을 맞춰요. 이 지금 요거,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마디, 마디가 네,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이 마디를 이렇게 안 맞춰요. 아.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관으로 해서 마디를 맞추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맞추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이렇게 마디를 맞춰요? 맞췄어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이걸 꼭 마디를 맞춰야 아니에요. 맞춰야 근데 되겠다? 선생님이 그 마디에 대한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마디가 왜 중요한지. 아. 그래서 예, 네, 그 노트 필기가 있어 가지고. 아, 소리가 좀 달라지나 보죠? 네, 그래 가지고 이 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나무가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나무는 마디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마디를 맞추려면 수백 개를 갖다가 그렇죠. 마디를 묻혀야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나무로 생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생황을 이제 세계화 시킨다고 할 때는 사실 소재도 우리나라 소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중국이 대나무의 그 수출국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대나무는 다 중국에서 수입. 뭘 해갖고 오죠. 그러니까 담양분들 들으시면 섭섭하시겠네요. 저희가 생황 말고도 생황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생황에 미쳐서 네,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생황 얘기만 했네요. 아이고, 중간에 한번 끊고 노래도 듣고 그랬어야 했는데 못 듣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한 곡으로 줄이고 시를 한 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아쉽네요. 선생님이 노래... 근데 막 미술 속에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음악 네. 뭐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악기 네. 우크렐레부터 시작해서 그 악기들과의 맺은 인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네. 항상 음악이 흐르는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주하는 걸 즐기지는 않아도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죠. 또 이것도 그냥 그렇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과 음악이 함께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음악을 소개를 해주지? 근데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10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나이 연배가 나오잖아요. 이부목 땅의 고엽이 그 가을을 우수를 넘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영어로 그 우리 그 에릭 크립턴이라는 네. 사람이 가을 낙엽. 예. 근데 이제 그 직역을 하면 가을 낙엽인데 그 의역을 하면요. 추억 속에 추억 속의 사랑이에요. 의역을 하면.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악을 하면서 잠깐 아, 고엽이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The Autumn Leaves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낙엽 이렇게 이제 네. 영어로 이렇게 부른 저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을 이 계절에는 이제 비발디 사계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 중에 혹시 또 사계를 만든 그 작곡의 그 사계라는 제목의 피아노곡 러시아의 별 차이콥스키가 사계를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2월 달 중에 차이콥스키를 가장 대표하는 게 10월의 가을의 노래인데 그 가을 노래는 그 토스토이의 가을 노래를 그 시를 그 안에다가 음률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음률은 차이코프스키의 일생을 그 안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 차이코프스키 10월에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을을 느껴보시고
그럼 지금 들을 거는 고엽이에요. 차이콥스키예요. 아, 지금 들을 거는 엘리 크리터의 엘리 크리프트네 가을 악역 네, 네, 추억의 네. 사랑이라고 할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들려 주실 시는요? 아, 또 시우는 또 우리 시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규 그 아티스트의 아닙니다. 안도균 선생님의 네. 가을 엽서. 아, 그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지금은 흘러나오고 예. 있는데요. 벌써 흥얼흥얼 좋습니다. 막. 저희는 아쉽지만 네. 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수요사람 책방 169회 진행의 쑥마담 이미숙 쑥마담 김종옥이었고요. 오늘 네. 모신 손님은 홍기숙 생황연구소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시 듣겠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가을 엽서 안도현. 한입 두입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감사합니다.